스타벅스는 아무 곳에나 입지하지 않고 있는데 네. 네, 인천 동춘 초등학교까지 네, 5분대에 네, 지금 도착했고요. 저는 이곳을 감히 인천 속에 숨겨진 진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론 티어입니다. 네, 주론님 오늘 어디 오신 거죠? 네, 이곳은 연수 서해 그랑물 에듀파크 현장인데요. 아~ 네, 이곳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제가 오늘 제가 현장을 또 다니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곳은 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 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1 블럭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송도 바로 옆이에요. 아, 송도요? 예, 네. 옆송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이곳이 지금 개발 현장인가요? 네, 서해 그랑물 에듀파크가 들어설 곳이고 지금 보시면 옆에 이미 1단지가 있어요. 네. 같은 건설사에서 지은 서해 그랑물 1단지가 위치해 있고 예, 앞으로 저런 모습으로 될 거를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몇 세대 정도 들어오죠? 네, 이번에 분양하는 연수 서해 그랑물 에듀파크는 641세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곳이 동춘동이라는 곳인데요. 네. 네, 제가 다니면서 네. 네, 동춘동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곳이 에듀파크라는 이름이 지었는지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네. 동춘역까지 한번 걸어볼 건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보시면 아 왼쪽에 네, 스세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스타벅스가 네. 저기 바로 있네요. 네, 스타벅스는 아무 곳에나 입지하지 않고 있는데 네. 네, 이곳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거 네, 네. 여러분들 연수 서해 그랑물 에듀파크 입주하시면은 스세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스세권. 네, 건너가시죠. 오면서 차로도 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 형태가 이루어진 동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동춘동이 90년대 초반에 네. 대량의 주거지가 공급된 곳이에요. 아. 보시면 여기서부터 동춘역까지 90년대 초반 지은 집들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특징들이 있어요. 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단지가 높지 않아요. 어, 맞아요. 네, 지금 저층, 중저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게 다른 매체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곳이 고도 제한이 있는 군사구역. 아, 여기가요? 지금은 용적률에 비해서 네, 많이 남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 호재가 있을 경우에 네,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 동춘동이기도 합니다. 오, 그러네요. 네. 여기다가 이제 송도가 가깝고, 송도가 가깝고, 또 주거지로서 이미 구성된 인프라, 네. 그리고 학교와 학원, 이제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송도가 네. 이제 분양이 거의 다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송도가 직장이시거나, 네. 네, 송도에 살고 싶지만, 네, 송도에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송도보다는 네,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예, 동춘동을 많이들 주목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걸어보면 동네가 아,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 인도도 지금 굉장히 네. 넉넉하고요. 네, 집들도 네, 질서정연하게 있고 보시면 네, 아파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높지가 않아요. 두 번째 횡단보도 네, 건너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네. 네,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아, 초등학교도 가깝게 있네요. 정말 90년대 초반에 지어졌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집이 예, 오래된 거 빼고는 네. 예,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되었을 때 예, 기존의 인프라에서 예, 집만 새 집으로 바뀌었을 때 예, 그 긍정적 파급 효과는 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학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정말 가까워요. 한 저희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네, 5분 정도입니다. 아, 네. 걸어서 그냥 평범한 걸음으로 와서 한 5분 정도에 초등학교를 도착했네요. 네, 단지 입구에서 네. 네, 신호등 대기를 감안한 시간으로 아, 네, 5분 정도인데 네, 단지 위치에 따라서는 그렇죠. 네, 편차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등교길이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아이의 그럼요. 등교길. 네. 근데 에듀파크라는 이름답게 네, 인천 동춘 초등학교까지 네, 5분대에 네, 지금 도착을 했고요. 가다 보면은 저희가 중학교도 네. 바로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청량 중학교와 연수 여고가 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동춘동 학원가도 저희가 바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인천에서는 많은 분들이 송도, 네. 청라, 검단, 영종 이게 네.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 알고 계시죠. 예, 동춘동이라는 이름 사실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곳을 감히 인천 속에 숨겨진 진주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이 이제 학원가고요. 네, 예, 저쪽이 오른편에 보이는 게 이제 청량 중학교이고요. 네, 맞은편이 네. 연수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말임에도 있는 걸로 봐서는 네. 학원과 맞네요. 어, 그러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 예, 큰 병원도 하나 있네요. 네. 동춘동 주민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네. 네. 나사렛 국제병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자녀 많아요. 교육에 대해서 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데요. 그쵸. 학교 가깝고 학원과가 준비되어 있어서. 네. 아, 에듀파크란 이름이 정말 손색이 없네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직접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확실히... 이 동춘동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또 동춘동 내에서 이렇게 숨겨진 입지에 대해서 네. 예, 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초근접에 조그만 병원이나 소아과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네. 집 가까이 병원이 있다는 그쵸. 게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요. 네. 주론티어는 동춘동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예, 이런 동춘동의 구축 입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동네가 깔끔하기 때문에 예, 동춘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예, 청약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네, 알아보시고 도전하시는 것도 예,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교육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숲세권이에요. 아, 네, 1단지 뒤로 가면은 봉제산이라고 해서 네, 산책로가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도 맑고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그런 자연환경, 또 요즘 시국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쾌적한 곳, 공기 좋은 곳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곳이 정말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교통 호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통호재는 이미 있는 교통호재와 네. 앞으로의 교통호재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미 있는 교통호재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지금 걷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수인분당선 연수역이 또 가까워요. 아. 그래서 그 연수역을 이용하면은 수인분당선을 통해서 인천역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네. 안산 방향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호재는 인천 1호선과 수인분당선이고요. 미래의 호재는? 미래의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왜죠? 수인분당선 송도역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곳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있는 역에 인천발 KTX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아,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인천에서 KTX 탈 때 기존의 인천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수인분당선 송도역 위치에서 고속열차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기차 중에 네. 월판선. 뭐, 네. 뭐 또 다른 이름으로는 확장되면은 송도에서 강릉까지 가거든요. 네. 그 뭐 송강선이라고도 네. 하고. 네. 네. 핵심은 그거예요. 이곳에서 판교. 저희가 판교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도 해드렸지만. 그렇죠. 네. 판교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급행열차를 타면은 30분대에 30분. 네,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교통호재와 미래의 교통호재까지 아울러서 누리실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느껴지실 거예요. 네, 네. 너무 주변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었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오래된 아파트들이 단순히 이제 뭐 연식이 많으냐의 문제보다는 그렇죠. 관리 측면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네, 동춘동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와, 이 깔끔함. 너무 깔끔해. 예. 도로도 넓고. 예, 예, 저기 사거리가 보이면은, 예, 여기 거의 다 온 겁니다. 와. 이곳이 동춘역 사거리입니다. 아, 동춘역 사거리요? 네, 이마트가 있고요. 예, 신기하게도 그 옆에 바로, 예,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 길 건너가면은 바로 저기 보이는 게, 네, 지리상으로는 서울과 멀지만, 네, 예, 향후에 뭐 GTX-B라든지, 네, 또 월판선 등을 통해서 뭐 판교나 이제 서울의 직주근접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 예상이 되고, 또 송도 자체가 또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쵸,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도가 직장이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고, 예, 송도의 그 고분양가와, 네, 이런 게 부담이 되셨던 분들한테는, 그렇죠, 예, 이곳이 대안이 될 수 있고, 네, 동춘역입니다. 네, 여기서 스탑워치를 마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5분 34초. 교수님, 여기 마침 연수구 안내도가 있는데 저희가 걸어온 길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부지가 연수 서해그랑골 에듀파크입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서 오다가 동춘초등학교를 받고 길 건너 청량중학교와 연수역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곳이 학원가와 동춘동 맛집거리, 네, 거기였고요. 쭉 걸어 내려와서 제가 신호등을 건너서 4번 출구로 이제 이렇게 온 길이고요. 네. 오늘 연수 서해그랑골 에듀파크에서 저희가 동춘역까지 걸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주론 티어입니다. 다음에 봐요.